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 끝에 바가 있어요. 야, 이 진짜 이 멋진 감성. 제가 봐도 구독 좋아요 누를 것 같거든요. 양평군 강산면에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산책로도 진짜 멋있고요. 제 뒤에 있는 양평 시내 바로 보이잖아요. 강 건너에 생활권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 자연환경과 강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택을 만나러 왔습니다. 뒤쪽 보시면 와 진짜 어디 뭐 CF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나무 숲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국유지거든요. 저기 지금 멀리 보이는 저 옆에 보이는 가게에서 이제 뭐 점용허가 받아서 쓰긴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숲조차도 우리 주택에서 바라보면 내 옆마당이에요. 그냥 옆마당 조경.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걸령이 조금 있다 보니까 요즘 스타일의 완전 세련된 스타일은 아니지만 정감 어린 느낌이 물씬 느껴지고요. 돌 담장에다가 그 위쪽에 철제 난간 만들어 놓고 그 안쪽에는 여러 가지 수목들이 이렇게 시야를 약간 방해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훨씬 들고요. 입구도 굉장히 정겨워요. 딱 보면은 아치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넝쿨식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파리들이 더 많이 생기면 더 이렇게 예뻐질 것 같고요. 주차는 외부 길에다가 갓길 주차하시면 되고요. 옆에 쪽문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야 여기다가 진짜 맛있는 파스타 딱 해갖고 가족들끼리 딱 둘러앉아서 식사하면서 앞에 남한강 바라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마당 쪽으로 가보면요 우측에 딱 보시면 아궁이 예, 그리고 그 옆쪽에 이제 화로불 이렇게 만들게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고요. 야, 이 수목들이 어우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흔들의자도 있고요. 야, 주택은 오래됐지만 이 앞에 이 나무들도 그 오래됨과 같이 안정되고 굉장히 잘 그리고 조화롭게 예쁘게 되어 있는 진짜 멋있는 음식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조경 같아요. 지금 마당에서도 이 수목들 사이로 강뷰를 볼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주택 보면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도 제가 딱 눈여겨봤던 게 여기 옥상에 엄청 재밌는 시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기서 바라보는 강뷰가 정말 끝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쁜 수목들 쭉 따라오면 가장 왼쪽 끝으로는 작은 텃밭이 있어요. 뭐 넓어갖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한 쌈채소 여러 가지 딱 심어갖고 우리 가족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텃밭이 있고요. 주택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좌측에 재밌는 시설이 하나 있어요.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우와 뭐죠? 지금 여기가 지하실 공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하라서 뭐 층간소음 전혀 관계없는데 운동 같은 거 하시려고 매트를 이렇게 넓게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옆쪽으로 가면 여기가 왜 레크리에이션실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지금 이 테이블에 이 공간에서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뭐 술도 마시고 뭐 음식도 먹고 그리고 앞에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도 부르고 예. 겨울철에 추우면 지하실 춥잖아요. 그러면 벽난로 떼면 되는 거예요. 와 아주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도 가동을 하시나 봐요. 예.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 끝에 바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시설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바로 갖다 먹을 수 있게 지금까지 보신 지하실에 있는 시설들을 전부 다 놓고 가신다고 해요. 주택 매수하시면 저거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주거 용도로 주택을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그냥 세컨하우스로 갖고 있어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데? 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요. 자 이제 1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올라와서도 이 앞쪽으로도 야 이 공간에서 앞을 바라보는 이 뷰 야 이 지역에서 이 뷰를 가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이 외벽에 이 벽돌마감 새로 하신 것 같고요. 창호도 다 올 리모델링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스마트 방범창이잖아요. 딱 강뷰 보이는 곳은 솔직히 플렉스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통창으로 하셨어요. 네, 기둥이 없는 통창으로 기역자 형태로 굉장히 길게 쫙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 중문 통해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거든요. 거실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부도 강뷰도 멋있고 저 멀리 보이는 산도 멋있는데 양평 생활권도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내부는 깨끗하게 칠이랑 뭐 벽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됐고요. 반대편 쪽으로 가면 다이닝룸과 키친룸이 같이 한 공간에 있어요.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D자 형태로 상부장 하부장 깔끔하게 잘 설치를 하셨고요. 주방 옆쪽으로는 작은 방이 있어요. 방 크기 자체는 약간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요즘 20평대 아파트 작은 방보다 커요. 작은 방 옆쪽에는 거실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 있어요. 내부 리모델링 싹 하셔갖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고요. 타일들도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주는 연그레이 타일 쓰셨어요. 가장 앞쪽, 강 쪽으로는 메인 침실이 있어요. 메인 침실의 크기는 5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크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강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바깥에 시원한 강뷰 볼 수 있고요. 안방 가장 안쪽으로도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어요. 주방 좌측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있는데요. 방 크기 자체는 30평대 아파트 작은 방 크기보다 약간 더 커요. 왜냐하면 저 끝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어요. 저쪽에 60cm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작은 방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과 방 사이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구옥들 보면 2층, 옥상, 뭐 다락 이런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내부 계단이에요. 올라오자마자 딱 있는 거는 선룸이에요. 선룸. 네. 구조물 딱 해갖고 전체 유리창으로 해갖고 선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요. 야, 이 전면에 보이는 이게 빨래 건조대예요. 여기에 맞게 딱 제작된 거라서 아마 이것도 두고 가실 거예요. 좌측 입구로 나오면 옥상 전면에다가 인조잔디 쭉 깔아 놓으시고 야외에서 비 맞아도 전혀 문제 없는 가구들, 선베드, 그리고 흔들 의자, 뭐 수목들. 야, 정말 재밌게 사시네요. 집 주인분이 진짜 예술하시는 분 같아요. 지금 아래쪽에서도 군데군데 봤지만 옥상에 와서 이제 담을 보면, 담장 딱 이 난간 보면 다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근데 화사하면서도 정말 예쁘게 잘 그렸어요. 지금 이 그림하고 건너편에 있는 강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이 공간에 지인분들, 친척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놀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높은 곳으로 올라올수록 강뷰가 좋잖아요. 예, 이 옥상 공간에서 보는 뷰 당연히 좋고요. 아연 각재 구조물 갖다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해놨지? 그러니까 보이세요? 갬성. 옥상은 갬성이죠. 예. 야, 하, 너무 좋아요. 이 어닝 아래서. 모히또 어디 갔죠? 모히또? 모히또? 네, 모히또 어디 갔죠? 뒤쪽에 썬룸이 하나 더 있어요. 와, 진짜 제가 가본 옥상 중에서 갬성이 여기가 원탑이에요. 원탑. 진짜 원탑입니다. 와, 지금 외벽 쪽에 있는 이 방충망 있는 창호가 다 막아주면 여름이나 이럴 때 모기나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여기 들어와갖고 편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갬성 가득한 우리 주택, 자세한 정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 119평, 지목은 대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축 면적은 29평이지만 서비스 면적 지하 30평을 사용하고 있어 실사용 60여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령은 1998년에 준공된 건물이지만 리모델링과 함께 잘 관리된 연화조 구조의 단독주택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수도는 상수도,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양평읍 생활권으로 양평역과는 5분으로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야, 이 진짜 이 멋진 갬성! 유람선이 지나가는 강뷰! 먼 곳에 저 멋진 산뷰! 옆에 이 나무뷰! 와, 정말 이 뷰를 모두 갖고 싶다면 우리 주택은 6억 5천에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갬성 하나로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본 주택 중에 1등. 예, 최고고요. 진짜 와서 직접 눈으로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제가 봐도 구독, 좋아요 누를 것 같거든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네,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